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8조 원 저축은행에 예금된 돈의 규모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고는 있지만 시중금리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저축은행의 높은 이자율을 따라서 돈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이 액수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의 성격입니다. 또 저축은행 사태들을 통해 봤다시피 예금자 보호법 수준의 금액 외엔 보상이나 보호가 어렵습니다.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지 금융소비자단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최저임금 이야기인데요. 저희도 최저임금 인상의 입장, 반대의 입장, 그리고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입장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점점 노노 갈등, 을들끼리의 싸움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말 그대로 기본적인 최저 수준의 임금인데요. 실제 자영업자들 중에 70%는 1인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이슈는 계속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문제의 원인처럼 비춰주기도 합니다. 이 문제의 실체적인 윤곽, 실증 연구를 진행한 경제학자와 함께 두 번째 인터뷰에서 풀어드립니다. 경제수사대 오늘은 각종 불법 중에서도 무인가 투자 중개업 실태를 고발합니다. 대여 계좌를 이용한 불법인데요.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1월 10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보호를 받는데요. 그 5천만 원을 넘긴 금액도 꽤 많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증가치는 2011년 3월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시중은행의 금리가 낮기 때문에 예금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넣고 있는 겁니다.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 텐데요. 문제가 조금이라도 불거진다면 이 예금자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많을 텐데요. 어떤 부분들을 따져봐야 될지 전문가 모셔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현행 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현행입니다. 네. 자, 저축은행으로 돈이 쏠린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8조 원이 넘었다, 뭐 5조를 초과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장기간 지속된 초저금리 상황에서 이 최근 부동산 규제 등으로 시중 자금이 마땅히 갈 곳이 없습니다. 네. 네, 안정적인 은행권은 예금금리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자율이 높은 이 저축은행과 같은 곳으로 자금이 좀 쏠리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 자금이 저축은행으로 쏠리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익을 따라 개인이 선택하는 건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예. 좀 위험성에 대한 걱정인데 이 예금금리가 실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차이가 큰가요? 시중은행보다 약 1%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네. 네, 저축은행이 1년 만기 정기예금이 평균금리가 2.33%인데요. 네네. 시중은행은 1.61%였고요. 새마을금고는 2.03%, 상호금융이 1.72% 해가지고 다른 제2금융권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자, 뭐,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준다면 그리로 가는 건 인지상정일 텐데 문제는 위험 부담입니다. 예. 뭐 저축은행도 마찬가지로 예금자 보호법 적용이 되긴 하는데 역시 5천만 원까지밖에 보호가 되지 않죠. 예. 이거 괜찮을까요? 왜냐하면은 종종 부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비리 사건들도 있어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예금자 보호법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가지고 5천만 원까지만 한 금융기관에서 한 금융기관당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9월 말 현재 5천만 원 초과한 저축은행 예금이 8조 원이고요. 네. 1년 전에 비해서 37%나 급증했습니다. 3년 전인 2014년 9월과 비교할 때면 3배 가까이 불어난 엄청난 규모인데요. 네. 이렇게 그 소비자들은 한 곳에 5천만 원 초과한 금액까지 맡기는 것보다는 1인당 한 금융사에 5천만 원까지 정부가 보장해 주니까 5천만 원 넘는 것은 다른 금융기관에 나누어서 분산해서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 한 금융기관당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많은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맡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돈의 성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 이 2014년
이 저축은행 사태 벌어졌을 때도 이렇게 시장 상인들이나 이렇게 좀 한 푼 한 푼 모으시는 분들이 큰 피해를 입었었거든요. 주로 저축은행에 몰리는 돈들의 성격이 어떤지 또 그런 좀 비극적인 사태들에 대한 재발 우려 같은 것들 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저축은행들은 이 말씀하신 대로 서민금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서민금융이 상당히 정말로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인데 이렇게 네. 예전 2014년과 같이 부실화가 된다면은 다시 국가적인 그 재난 사태 정도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건전성 감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좀 더 충실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걱정되는 게 지금 저축은행도 뭐 돈이 많아서 이자를 많이 주는 건 아닐 테고요. 그만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일 것 같거든요. 좀 은행에서 대출 받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조금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그 차익으로 아마 이자가 높은 것 같은데 예. 부실화 걱정해야 되지 않나요? 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저축은행 연체율이 작년 9월 말 현재 4.8%로 1년 전이 6.9%는 좀 감소를 했습니다. 아, 네. 2016년 9월 말 7.39%였던 로 떨어졌던 저축은행 이 기업 대출 평균 금리도 1년 만에 7.56%로 뛰었습니다. 네. 가계 대출 평균 금리도 같은 기간 7.89에서 8.19%로 상승했는데요. 네네. 이렇게 이자율, 대출 이자율이 높게 되면은 서민들이 이것을 영세한 서민들이 갚지 못해가지고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도 상당히 주의 깊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은 이게 보통 과거 사태도 그렇지만은 예고를 충분히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요. 좀 잘 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에 돈을 맡길 때 뭐 이자가 더 좋으니까 맡기시는 분들 종종 있을 텐데 앞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위험성을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봐야 됩니까? 뭐 연체율 이런 것들 사실 일반인분들은 좀 자료보기도 어려운데요. 예, 맞습니다. 이 저축은행은 크게 나눠가지고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안전성, 건전성, 수익성 골고루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네. 안정성은 그 BIS 자기 자본 비율과 유동성 비율 총 자산을 살펴보면 되고요. 네. 건전성은 고정 이하 여신 비율,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 연체율을 살펴보면 됩니다. 수익성은 네. 총 자산 이익률과 단기 수익률을 살펴봐야 되는데 네네. 이 개인들이 이러한 정보를 다른 저축은행과 비교해서 평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이 금융소비자연맹에서는 네네. 소비자가 기준으로 볼 때 매년 저축은행 좋은 저축은행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네. 좋은 정보가 될 것입니다. 작년 8월에 발표한 내용이 저희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네네. 그 자산 5천억 원 이상 33개 저축은행을 1등부터 33등까지 전부 다 네. 저희가 뽑아가지고 소비자 정보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뭐 BIS 자기자본 비율이니 뭐 뉴스에서 소개하는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이 얼마나 튼튼한가, 또 은행이 얼마나 건전한가, 또 수익률은 괜찮은가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해 두었다고 하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추가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쭉 조사해 놓고 자료도 축적해서 공개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예. 전국의 저축은행의 상황이 어떨지 좀 궁금하고요. 또 예. 규모가 작을수록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규모 작으면 위험성이 큰데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79개 저축은행이 있습니다. 네. 총 자산이 57조 정도 되고요. 작년 그러니까 전년도 12월 말보다 52조보다는 5조 정도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자본도 6조 원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 저축은행이 지금 시중말로 하면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아, 이 네. 연말까지 누적 순이익도 1조 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저축은행이 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은 좀 예, 예. 이런 것들도 좀 잘 따져서 투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엇보다 제가 생각에는 안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자, 이 저축은행 얘기할 때마다 꼭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일본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거든요. 특히 또 이런 저축은행에 대해서 광고도 제한을 했죠. 지금 두 번 연속 못 나가게 바꿔놓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그 서민금융을 일본 자금이 차지하게 되면은 서민 정부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 정상화를 이룬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도 있고요. 아, 네.
일본 오릭스 그룹이 푸른 저축은행하고 스마일 저축은행을 인수해가지고 네. 2013년 OSB 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했고요. 네네. JT 저축은행은 일본계 종합금융그룹인 J트러스트가 SC 저축은행을 인수해가지고 출범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M&A가 일어나고 일본 자금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본 네. 조달 비용이 상당히 국내보다 쌉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저축은행 시장 역시 일본계가 잠식을 하고 있다. 지금 한 전체 대법 자산의 20% 정도가 일본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계 네. 자산이 7조 한 5천억 정도가 일본계 자산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네네. 일본계 사금융이 이제 저금리를 이제 들여와가지고 한국의 우리나라의 서민금융시장을 잠식하고 금융의 이런 그 다양한 그 정책적인 국가 정책에 부응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이윤 추구만 매몰될 그럴 가능성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적당한 그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뭐 지금 일본의 통화 금융 상황 보면은 자금 조달이 용이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밀고 들어온 것들이 또 우리 어떤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굴러가면 안 된다. 이건 좀 당국자들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예. 뭐 사실 지금 저희 가계대출 상황이 조금씩 호전되고 있고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풍선효과 얘기할 때마다 이제 대출이 막힌 사람들이 저축은행으로 몰려간다. 뭐 심지어는 제3금융권까지 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럴 때마다 사실은 부실 위험, 즉 이렇게 좀 다양한 이 풍선 효과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금융 상품에 대해서 좀 위험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뭐 앞서 언급된 얘기이기도 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그 지표를 볼 때 그렇게 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항상 네. 네네. 이 정부가 이 그 부실 위험성이라든지 이 너무 과도하게 이제 외형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네. 그렇게 위험에 빠졌을 때 나중에 하면은 소비자 피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렇죠. 발생된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전에 그렇게 부실화에 빠지지 않고 집단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위기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과거 저축은행 사태에도 그렇고요. 소 잃고 외양칸 고치기 전에 소 안 잃어버리게 좀 잘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애청자 여러분들께 귀를 활짝 열어두고 있는 공감을 함께 나누고 싶은 코너이자 화두를 던지는 시간이죠.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인터뷰에서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그런데 부실 위험이라든지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히 모니터링 되고 있지 않은 면이 많다. 주의해야 된다. 뭐 5천만 원 이상 넘기지 말고 분산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정작 이야기 들으면서 저축은행이 뭐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축은행은 서민과 소규모 기업들의 금융 편의를 도와주고 또 저축을 증대하기 위해서 설립된 금융기관입니다. 원래 명칭은 상호신용금고였는데요. 2001년 3월에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면서 명칭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됐습니다. 2007년에 아예 저축은행 이렇게 단축되기도 했는데 기존 상호신용금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별도의 계좌번호 체계를 사용하던 거를 금융결제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합했을 뿐인데요. 은행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 부금, 적금 이런 여신 업무 또 부대 업무들도 있습니다. 또 야간금고, 공과금 수납 이런 대행 업무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은 일반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습니다. 대출금리 역시 1, 2% 정도 높은 편이고요. 또 기업들, 영세상인들도 많이 돈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앞서 인터뷰 중에 저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좀 불안하지만 그만큼 높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 그 수익을 통해서 많은 좀 다른 곳보다는 좋은 이자를 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많다라는 측면 말씀드렸고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정보들을 읽어야 되는데요. 시민단체 같은 곳을 두드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 사태 때는 참 가슴 아픈 일도 많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저축은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민금융 전반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캠페인 하나 듣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5분 47초 이제 막 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여전히 기온은 영하 5도로 추운데요. 지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경제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만큼 취업 시장도 어렵긴 한데 통계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취업난 여전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작년 연간 고용 동향 보니까 지난 한 해 취업자는 전년 대비로 31만 7천 명 늘었거든요. 근데 이 증가폭만 보면 2016년 29만 9천 명보다는 확대되긴 했는데 뭐 그 이전에 보면 2015년에는 33만 7천 명, 2014년에는 53만 3천 명 이랬거든요. 네. 뭐 이거 비교해 보면 뭐 상당히 저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작년 연간 실업자 수는 102만 8천 명이었는데요. 2000년 같은 기준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증가세로 돌아섰고 건설업에서도 증가폭이 커졌는데요. 네. 양질의 일자리라고 평가를 받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로 12,000 명 감소했습니다. 그 전에도 5,000 명 줄어들었었는데 이거에 비해서 또 감소폭이 커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자영업자는 72,000 명 증가했는데요. 뭐 아무래도 은퇴하거나 지금 뭐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한 이들 뭐 이런 분들이 뭐 커피 가게, 빵집, 치킨집 뭐 이런 거 차린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늘 우려하는 시나리오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청년 실업률은 뭐 재난 수준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15세부터 2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는데 이 청년층 실업자가 4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네. 뭐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긴 한데요. 이 수준 자체가 2000년 기준을 바꾼 이후 최고 수준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청년 실업률은 9.9%를 기록해서 최고를 보였습니다.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주는 고용보조 지표 3을 보면 22.7%였는데 이거는 네. 전년 대비로 0.7%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11월에 이제 공무원 추가 채용 시험원서 접수가 있었고 12월 또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있었는데 네네. 이런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이 원래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은 구직 단념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실업자 통계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시험을 보겠다고 원서를 내면 그때부터 이제 구직에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자로 카운트가 됩니다. 네. 이런 특이 요인이 사실 있었던 것은 맞는데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이 청년 고용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청년 실업의 내용에 읽어야 될 부분들이 이 내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군요. 네, 그만큼 또 좋은 직장을 원하 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 얘기인데 12월 통계만 놓고 보면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줄었거든요. 지금 최저임금 놓고 저희도 두 번째 인터뷰 준비 중입니다만 그 여파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월별로 보면 작년 12월 한 달간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서 25만 3천 명 증가하는데 그쳤거든요. 이게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째 증가폭이 30만 명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숙박 음식점업에서 4만 9천 명 줄었고 교육 서비스업에서도 2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네. 숙박 음식업 감소폭을 보면 2011년 5월 이후 최대폭으로 줄어든 건데요. 이 업종의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워낙 중국 사드 보복 때문에 관광객도 확 줄었잖아요. 네네. 그런 역량이 좀 누적이 돼서 12월에 나타나는 것도 있었고 또 바로 1년 전 증가세가 높았었으니까 1년 전 대비로 보면 좀 기저효과가 발생한 역량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니까 미리 뭐 고용을 아예 안 하거나 기존 인력을 줄인 역량도 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숙박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일용직이 1년 전보다 4만 9천 명 줄어들면서 2016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만 봐도 네. 이런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니까 이제 숙박, 음식업 취업자 수 혹은 일용직 감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비가 더 필요한 상황이겠죠. 지난해 전체 가계 대출 늘었는데 증가세는 좀 덜하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작년 한 해 동안 은행, 보험, 뭐 상호금융, 저축은행 뭐 이렇게 전 금융권 가계 대출이 90조 3천억 원 증가했는데요. 2016년에 123조 2천억 원 늘어난 것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뭐 증가 속도가 상당히 둔화가 됐습니다. 특히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 37조 1천억 원 늘어나는데 그쳤는데요. 2015년에 78조 원 늘었고 2016년에 68조 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뭐 증가세가 꺾인 게 좀 확연하게 보이죠. 네. 반면에 이제 기타 대출,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신용 대출 같은 이제 기타 대출은 21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거는 통계 작성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건데요.
일단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꺾인 거는 8.2 부동산 대책 때 이제 빚내서 집 사기 어렵게 좀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리고 또 금융당국도 뭐 창구지도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가계대출 옥죄기 나선 역량도 좀 있었는데 기타 대출은 이런 주택담보대출 옥죄인 거에 대한 풍선 효과도 좀 일부 있었고 또 작년에 뭐 K뱅크,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낮은 금리로 쉽게 이제 신용대출 내준 역량에 거기다 더해서 이제 일부 신용은행도 신용대출 금리 낮추면서 좀 여러 가지로 늘어난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요즘 뭐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평창의 바가지 때문에 오히려 해외가 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약했다가 사정상 취소하면 위약금 수수료 내는데 그게 좀 부담된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오늘 한국소비자원 자료 보니까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해외 항공호텔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총 4,646건이었습니다. 네. 이게 전년 대비 48%나 증가한 건데요. 뭐 실제 사례를 보니까 뭐 46만 원어치 예약을 했는데 취소하니까 8만 원밖에 안 돌려줬더라. 막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해외 항공권 예약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예약 사이트와는 좀 다르게 단순 변심이나 과실 같은 이제 소비자의 사정 때문에 예약 취소를 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한글로 표시된 사이트라고 해도 해외에 소재한 사업자가 운영한 사이트면 청약 철회 같은 국내 법률 적용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할 때는 뭐 환불 불가 상품인지 그리고 호텔 이용 금액에 세금이나 봉사료 같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취소나 변경 때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들 꼼꼼하게 챙겨보고 예약하는 게 좋은데요. 일부 사이트에서는 취소 보 보험이라는 걸 좀 옵션을 판매하는 것도 있으니까 뭐 네. 이런 걸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노쇼하는 분들도 문제지만 또 이런 과도한 부담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자, 연말정산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주의해야 될 혹은 유의해야 될 것들 나오고 있나요? 네, 오늘 낙태자혁명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질 수 있는 10가지 추려서 자료를 냈는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 좀 보면 네. 암이나 뭐 치매나 난치성 질환같이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이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일정 부분 이제 세액공제를 받거든요. 그런 것도 그런 거는 이제 간소화 서비스에 안 나오니까 따로 네. 챙겨서 제출해야 되고요. 거기에 또 월세액 잣대라든가 병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그리고 또 공제 대상인 자녀나 형제 자매가 해외에서 교육받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되지 않으니 따로 이제 서류 챙겨서 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또 지난해 성년이 된 자녀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따로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자녀의 지출 내용이 확인이 되고요. 뭐 보청기라든가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했거나 빌린 경우 그리고 또 안경, 콘택트 등 구매 비용 그리고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 뭐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 이런 것도 따로 영수증을 좀 챙겨야 됩니다. 뭐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이런 데 기부금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네. 일부는 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체크해서 만약에 조회가 안 되면 따로 영수증 받아가지고 제출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는 15일부터 볼 수 있거든요. 네. 일단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빠진 부분 꼼꼼히 챙겨서 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미리 잘 챙겨서 혜택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취업자 통계에서 나타난 숙박과 음식업 취업자 수 감소 이거를 될 수 있을 텐데요. 최저임금 오르면서 뭐 아파트에서 경비원 줄이고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르고 뭐 이런 뉴스들 들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저임금의 역설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줄이기보다는 뭔가 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 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앞서 이 뉴스 말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최저임금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말만 풀어놓고 보면요.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 기준입니다. 단지 시급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도 연결돼 있을 텐데 이 7,530원으로 합의되고 결정된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자영업자들의 고통, 인건비 부담, 폐업, 일자리 감소 등의 이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통계 자료나 실태는 안 나와 있는데 계속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부담돼서 문 닫는다, 알바 줄였다, 내보냈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결국 이 자영업자와 알바, 이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싸움으로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슈와 영향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상황에 대해서도 인지를 좀 더 확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오상봉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뉴스에도 심심찮게 등장하는데요. 이 개별적인 인터뷰 사례 같은 것들 근거로 들어서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 줄일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들 고통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이슈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사업주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인식하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현상으로 보면은 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2007년부터 2014년도까지 그 서비스업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서비스업이 많은 있는 그 자영업자들 네. 그 중에 그러니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의 인건 비중을 보면 대체로 한 20%에서 25% 정도 되거든요. 아, 네. 그러면 전체 매출에서 나머지 80% 내지 75% 정도는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그 인건비 인상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는 주요 요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 들어가는 비용에서 찾아낸 비용은 뭐 20% 내외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좀 많은 분들이 특히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뭐 반대하는 이유가 좀 힘들어도 사실 인건비가 올라도 장사가 잘 되는 상황이면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편의점이나 치킨 오늘도 지금 통계 자료를 보니까 자영업자가 7만 6천 명 늘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과포화된 상황도 좀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그 심지어 뭐 그 자영업자 개업하는 걸 제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뭐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지금 강파되고 있긴 하지만 뭐 그 나름대로 장사를 사업을 할 만한 상황 또는 이제 네. 그 임금 노동 시장에서 어려움 때문에 이제 자영업적으로 넘어오는 측면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로 막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네. 뭐 정부에서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부담이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뭐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해외 연구들은 꽤 있거든요. 최저임금 인상이 됐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네네. 그 뭐 고용 감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아직 논쟁이 진행 중이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업주들 이윤이 일부분 축소되는 부분이 있지만 네. 가격 인상 소폭의 가격 인상이 있다는 건 거의 일반적으로 나오는 결과입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가격 인상에 대해서 강하게 좀 규제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제가 받아들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다음에 물론 이제 뭐 담합이라는 걸 통해서 인상하고 하는 건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추상적인 가격 인상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강하게 규제할 일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또한 네. 이제 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근로시간 축소로 일반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강해요. 그 네. 해외 연구 결과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오고요. 네네. 그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자영업자들 인터뷰나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고용 축소보다는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좀 대응하겠다는 대답이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그 뒤에서도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지금 뭐 프랜차이즈 굉장히 많아졌는데 네네. 뭐 30만 개 이상 그러니까 작년 통계로도 30만 개 정도 나오고 실제로만 그보다 더 많을 텐데. 그, 뭐, 이쪽에서, 이, 가맹 분점에서 갖고 가는 목도 상당하거든요. 뭐 소매업 네. 같은 경우에도, 가맹점하고 비가맹점 사이에 매출원가 비중이 한 10% 정도 차이 나요. 비가맹점의 아, 네. 경우에는 매출원가 비중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네. 가맹점의 경우에 한 7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네요. 갑질 논란이 있었던 그 상황이긴 한데요. 네. 예. 지금 오늘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경비원 일자리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부작용은 청와대가 직접 챙기겠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의구심을 좀 갖고 계십니다. 아니 임대료 오르거나 방금 말씀하셨던 프랜차이즈 원가 오를 때보다 최저임금을 놓고 유독 좀 더 반발이나 의견이 많아 보인다.
좀 실상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약간 감정적인 부분 말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위원님께서도 연구 관련 연구 보고서를 만들기도 하셨는데 최저임금의 여파 실제로도 크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어디에 미치는 영향인지에 대해서는 좀 아, 네네. 그 어디에 여파인지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가구에 미치는 영향은 뭐 적지는 않는 걸로 보입니다. 네. 최저임금 받는 사람의 한 75% 내지 80%, 약 80% 정도가 가구주 내지 배우자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구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뭐 그 사업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지금은 적은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네네. 문제는 뭐 지금 이제 임차료하고도 비교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전반적인 사회 인식이 좀 그러니까 1차 분배를 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하면서 여기저기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분배 상황에서 인건비 지급하는 걸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인식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네네. 그 다른 나라의 경우에 이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네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다른 걸 다 주고 나서 임금을 주고 심지어 이제 뭐 다른 걸 다 주고 모자라면 임금을 좀 덜 줘도 된다는 인식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이게 그 뭐 대기업의 어떤 음식 프랜차이즈에서도 뭐 이 인건비 꺾기 이런 부분들이 참 큰 이슈가 될 정도였었고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영향받는 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이 주요 가구 소득원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앞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대략적인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박사님? 가구 숫자요? 네네네. 가구 숫자나 혹은 뭐 개인 숫자라도 뭐 네. 가구 숫자는 좀 이야기하기가 어렵고요. 네네. 그 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숫자는 통계마다 좀 다르게 나옵니다. 네. 그 전체 임금 근로자의 한 10% 내외 정도가 지금 직접적으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한 200만 명 정도는 적어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걸로 보이고 그거에 한 50% 내지 한 10% 정도, 아 100% 정도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요. 이 노사를 대변하는 이 위원들의 뭐 이야기, 그 다음에 결국 안 돼서 또 조정위원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좀 갈등 요소로 많이 비춰지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할 텐데 보니까 1988년 400원이 최초의 최저임금이었더라고요. 그 뒤로도 두 자릿수 인상이 여러 번 있어 왔었는데 좀 요즘 들어서 이렇게 좀 더 갈등적 요소로만 비춰지는 이유나 맥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양쪽을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압력이 그동안에 계속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노동경기 네. 증가나 이제 저임금 증가되고 이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압력이 계속 커졌고 그게 이제 사회 운동화되면서 지금 이제 최저임금 만원 운동까지 나오게 된 거고요. 네네. 또한 측면에는 뭐 이 IMF 이전만 해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 10%대 초반 인상되는 게 부담이 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임금 인상률이 그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 IMF 이후에 그 전반적으로 평균 인상률은 낮아진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뭐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상당 수준을 유지를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적용 대상이 2000년 11월 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소규모 사업자들이 빠져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 소규모 사업자들이 다 포함되면서부터 네. 영세 사업자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네. 2000년대 초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그쪽으로 압력이 좀 심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임금 시장, 이 임금 노동 시장을 둘러싼 변화와도 맥락이 밀접하네요. 많은 분들도 좀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금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그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앞으로 좀 어떤 공론화가 더 돼야 이런 부분들이 좀 발전적인 갈등 혹은 논쟁으로 갈까요, 박사님? 그러게요. 이게 지금 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1차 분배 쪽에 지금 충격이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 분배를 하면 이제 2차 분배하고 사회보장 시스템 이런 걸 통해서 정부가 나눠주는 게 아니고 네, 1차 분배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분배되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네. 그쪽에 이제 그 정부가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 쪽에서 충격을 준 건데 여기서 오는 충격을 갖다가 이제 이 분산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네. 이제 뭐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서 플레이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 그렇지만. 정부는 이제 시장의 틀을 만들고 시장의 룰을 만드는 역할은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자본시장을 이야기하지만 자유방위시장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어느 나라나 정부에서 만들어진 틀이에서 플레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 정부가 일처분배 쪽에서 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불합리한 게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보고 지금 뭐 이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으로 네, 그렇죠. 보이는데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그쪽에서 뭐 룰을 바꾸거나 프레임을 좀 바꿀 게 있는 건지 좀 1차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의 효과는 단기적인 효과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어차피 발생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효과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아예 그 이 플레이할 수 있는 룰 자체를 좀 바꿔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이 임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 같은 이 문화적 혹은 인식의 환경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틀을 짜는 일에 대한 요구 여러 분야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최저임금 논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 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이 불법 금융에 대한 대응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평소에 생각 잘 안 하셨던 부분인데요. 좀 이 기회에 알려드리면서 또 예방법까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경제수사대 오늘도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신상훈 선임조사역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뭐 저축은행 인터뷰도 나오고 저희도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인가 투자 중개업체에 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고요. 이게 불법 영업이 성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오늘은 그 대여계좌를 통한 불법 투자 중개업체의 영업 방식과 그 피해 사례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인가 불법 투자 중개업체까지만 하면 잘 몰라도 어떤 의미인지 올 것 같은데 대여계좌라는 말이 오니까 좀 낯섭니다. 계좌를 빌린다 이런 의미인가요? 어떤 건가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계좌를 빌려준다는 의미가 맞는데요. 그 최근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선물 투자에 나선 개인 투자자가 많습니다. 네. 일반 개인이 선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3천만 원 정도의 증거금을 예치를 하고 금융투자협회로부터 30시간의 교육과 한국거래소에서 50시간의 모의 투자 과정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아, 네. 그런데 이러한 의무사항이 뭐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겐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의무사항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인가 투자 중개업체가 미리 개설해 놓은 계좌를 일반 투자자가 대여를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결국은 선물 투자에 대한 여러 조건, 자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피해야 한다 이런 개념인데 역시 불법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뭐 대여받아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행위입니다. 네. 그리고 이처럼 대여 계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업체 불법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 굉장히 이 불법이기 때문에 역시 법적 보호를 못 받는다. 짝꿍처럼 붙어 다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좀 피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무인가 투자 중개업체의 불법 행위 피해 어떤 건가요? 예. 통상적으로 불법 투자 중개업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자체적으로 제작한 HTS, 그러니까 홈트레이딩 시스템이죠. 네네. 그 집안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등을 이메일 등으로 전송을 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HTS의 경우에는 인가받은 증권회사 등을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보다 거래 시스템이 자체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불안정해서 실제 의도한 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는 등 대단히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또 많은 경우 불법 업체가 개인 투자자가 제출한 주문을 거래소에 전달하지도 않고 네. 계약이 마치 체결된 것처럼 임의로 전산을 조작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아, 네. 그리고 저희 금융감독원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네네. 개인 투자자가 이제 투자 손실 등을 이유로 투자금 회수를 요청을 하면 해당 업체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강탈인데요. 자, 이 거래소에서 실제로 거래가 안 되고 업체가 제공한 HTS 시스템에서만 된 것처럼 속이기도 하고 아예 돈을 들고 나르는 경우도 있고 심각한데 이 좀 추가 피해 같은 것도 또 많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좀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될 텐데 어떨까요?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그 해외 서버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수의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면서 주소나 연락처 등을 허위로 기재를 하고 있고요. 아, 네. 그리고 투자자 유인이라든지 자금 및 고객 관리, 서버 운영 등 관련 업무를 분할해서 점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또 최근에는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유행하고 있는 그 가상화폐 거래소를 네네. 통해서 투자금을 입금을 받는 등 갈수록 교묘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사기관하고 공조수사를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이들 업체를 검거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예, 해외 서버를 두고 연락처가 허위거나 여러 가지로 바뀌거나 또 관련 업무를 점조직으로 운영. 여기까지만 들어도 범죄다, 범죄 조직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자 개인 투자자들은 이 보통 이게 이런 불법은 안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접촉해서 이런 투자에 나서게 되는 건가요? 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선물 불법적인 선물 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선물 투자에 나서기 위한 진입 장벽 때문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 나서는 것이 이제 그 원인이고요. 그 방법적으로는 이제 무작위로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그 SNS를 통해서 불법 업체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선물 옵션 투자 강의를 하는 인터넷 개인 방송 BJ가 네네. 불법 투자 중개 업체를 소개하는 사례도 그 다수 발견되는 것으로 아, 네. 개인 방송을 활용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그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대여 계좌를 이렇게 사용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네네. 신고하도록 이렇게 자막으로 안내를 하고 네. 이제 팝업으로 띄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내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이 뭐랄까요 단속이 어렵기도 한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까지도 이 돈에 대한 관심이 높거든요. 가상통화 암호화폐 때문에 더 높아졌는데 그렇습니다. 이 아무런 의심 없이 사실 이 개인 방송 같은 것들 많이들 보는데 범죄 대상이나 도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게 어린 친구들도 걱정이고요. 이 투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청취자분들께 당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여 계좌를 통한 선물 투자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네. 계좌를 대여하는 행위는 물론 대여받는 것도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인터넷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불법 업체들이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에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내릴 수 있다. 이런 광고는 상당수가 과장되거나 허위인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히 거래 전에는 해당 업체가 적법하게 인가된 또는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그 피해를 방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검색하시는 방법은 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그 타인이라는 글자를 치시고요. 네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를 들어가시면은 또 그 이용하시려는 해당 회사가 그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범죄 집단인지 아닌지 정상적인지 아닌지 여러분 확인하는 거 한 번만 제대로 거쳐도 훨씬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신상훈 선임조사역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642님, 저축은행에 5천만 원 이하로 안전하게 또 저축해서 이자 받고 있어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안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3212님이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태까지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이익을 남겼습니까? 참 힘들면 차라리 직장을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올릴 때는 언제고 내려오는 건 전대 없습니다. 가격 같은 것들 이러면서 좀 비판을 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9361님은 임대료, 재료비, 점주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결국 인건비밖에 조절할 수 없는 게 현실인 것 같네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729님도 편의점이 3개나 몰려 있습니다.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결국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돈 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361님, 3212님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